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BC 주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현 BC 주정부 수상인 데이빗 이비 주택부 장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자기 뭐 주무부처여서 그랬는지 취임하고 나서 약 1년간 엄청나게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은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내놓은 이름하여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Areas, 줄여서 뭐 TOD라고 또는 TOA라고 BC 주정부는 부르고 있는데요. 교통중심 개발지역, Transit Oriented 교통중심을 두 가지로 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주정부에서 SkyTrain,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SkyTrain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버스 익스체인지를 골랐어요. Greater Vancouver에서도 버스 익스체인지가 각 지역마다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밴쿠버만 하더라도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나비에도 SFU 익스체인지가 있고 서리에도 길포드 익스체인지와 뉴튼 익스체인지가 있고 랭리에는 칼보스 익스체인지와 랭리 센터 익스체인지, 메이플리치도 있네요. 거기서부터 이제 거리에 대해서 아무튼 새로운 법안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트렌부터 레디어스라고 그러죠. 반경 200m까지는 20층짜리 고층 콘도를 올릴 수 있게 새롭게 법안을 통과시켜라! 라는 게 주정부 차원의 새로운 법안이에요. 지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미래 도시 개발안 Official Community Plan이라고 그러거든요. OCP가 스카이트렌부터 200m까지 20층 올릴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바꿔라! 라는 굵직한 내용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각 시자체에서 바꿔놔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OCP가 스카이트레인부터 200m까지는 20층 올릴 수 있어요. 벌써 그렇다. 그런다면 뭐 그냥 놔둬도 되지만 만약에 이런 미래 도시개발 안에 없던 이런 계획이다 한다면 내년 6월까지 용적률이라든가 층수를 상향 조정시켜야 한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스카이트레인에서 반경 200m 안에 들어왔다 그런다면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Area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20층까지 콘도를 올릴 수 있는 지역 안에 들어가 계시고요. 201m에서부터 400m까지는 12층까지 올리도록 하고 401m에서 800m까지 거기까지는 저층 콘도 8층까지 올릴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버스 익스체인지는 조금 멀리 못 가게끔 이렇게 했는데요. 버스 익스체인지에서 반경 200m까지는 12층까지 올릴 수 있고 201m에서 400m까지 끝납니다. 거기까지가 8층까지 올릴 수 있는 저층 콘도죠. 요즘은 8층도 목조로 허용되거든요. 예전에는 아마 아주 오래된 30, 40년 콘도는 보통 3층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층이었고 요즘은 6층이잖아요. 근데 이제 권장하는 게 8층까지는 콘크리트 없이 골자가 wood frame으로 나무 목조로 짓게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버스 익스체인지에서 400m까지 그 안에 든다 하면은 8층까지 콘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꿔라! 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DC 주정부가 희망하는 거는 추후 10년간 이렇게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10만 호가 새롭게 건설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내년도 2024년이죠. 대략 뭐 45만 명이 이민자를 받겠다고 발표했고 내후년은 50만 명, 또 2026년까지 지금까지 3년 뒤까지 한 150만 명을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주택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에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Area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바이.